아주 오래전 종족 간 전쟁은 끝이 없었다. 질서를 위해 신은 혼돈의 씨앗으로 생명수를 심었으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신의 뜻대로 운명은 흘러가지 않았고 악의 무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위협하게 된다. 용의 계승자여,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 싸워라.
획득한 스킬을 레벨업할 수 있습니다. 스킬 버튼을 터치하세요. 이제 장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장비 버튼을 터치하세요. 장비를 강화하면 강화 버튼 터치 시 자동으로 장비를 교체해도 강화 수치는 전전에서 수많은 전투를 겪게 됩니다. 임무 마법을 쓸 수밖에 없겠군. 전송술이 좀 힘들 수 있으니 넌 지체할 시간이 없다. 크로노스토라
하다나 전투에서 신성 동맹과 운이온의 싸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귀여운 펫을 갖게 되어 펫 화면에서 펫을 소환해보세요. 펫 가방에서 펫을 출전. 이제 펫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레벨업을 통해 이미 재료 탑 왕 계약의 수정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2개에서 펫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펫 화면을 오픈하세요. 소환 탭을 터치하세요. 소환 시 계약의 수정이 소모됩니다. 획득! 이게 바로 소환 마법진입니다.
친구여, 드디어 왔군. 여자 용병이라면 날 맞... 관찰력이 부족하군요. 당신... 또 우리를 갖고 논 거예요? 날 찾다니 제법이네. 가시죠. 둘이 가세요. 엘프는 항상...